자, 이번 경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화끈한 두 파이터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라운드 시작합니다. 라운드 원! 블루코너 존만한 선수는 1차 개척 실패로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겠습니다. 아, 태클! 자, 예상 외입니다. 신재원 선수가 원래 태격이 굉장히 깔끔한 선수인데 오늘은 또 그래플링을 들고 나왔네요. 자, 초반 압박 이후 깔끔하게 경기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장내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신 대로 존 마나한 선수 같은 경우엔 개체를 1차, 2차 때 실패하고 3차에 통과를 해서 라운드당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판정승을 할 경우에는 무승부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존 마나한 선수가 이기기 위해선 무조건 피니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원 선수는 판정으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두리 해설위원님이 확신을 하셨구나. 그렇죠? 일단 압박하면서 사이드 정리하고요. 다시 플랜했습니다. 발목 컨트롤 해주면서 옆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는 신재영. 오우, 파운딩이 묵직묵직합니다. 오른손 연타로 들어갔고요. 허리 빼내면서 롤링. 자, 지금 신재영 선수 파운딩 바디랑 안면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존 마나한 선수 같은 경우에 하체 관절기도 노려봤고 지금 골반을 밀어내면서 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 쉽지 않죠. 자, 저 포지션에서 다리만 저렇게 돌려내면 바로 사이드거든요. 해머피스트 많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시바니 경고하고 있죠. 안면에 펀치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 경기 끝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우리 차도로 해설님이 아주 딱 맞췄네요. 오늘 조기 퇴근하겠는데요? 지금 두 경기 시간을 합했는데 5분이 되질 않습니다. 역시 우리 차도르 해설위원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또 이번 경기 예측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라운드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네. 몰랐는데 신재영 선수가 전략을 굉장히 잘 짜왔네요. BIFC 제2경기 65.8kg 패더북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1분 52초 파운딩에 의한 TKO로 레드코너 신재영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엠스님께서 지금 걸어가면 5분이시라고 현장에 와서 이 열기 함께 느껴보시죠. 격투기는 직관입니다. 자, 신재영 선수의 또 승자 인터뷰까지 들어보고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2경기 시상은 커키 버팔로 김상범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상에는 커키 버팔로의 김상범 대표가 이렇게 무대에 올랐는데 사실 커키 버팔로의 김상범 대표는 지금 베트남 그 호치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복싱에 또 베트남 쪽에 그 베트남 선수를 지금 챔피언만 5명의 선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AFC 또 지부를 좀 맡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지금 현재 다섯 번째 넘버링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FC가 요새 또 베트남 대회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죠. 네, 1년에 지금 4번씩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9일 날 베트남 호짱 그랜드 호텔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잠시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역시 아, 제2경기에서도 그거 화끈한 TKO로 4시 40분에 승리를 해주신 하죠. 네. 신재영 선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승리 소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감 자체가 좀 기대가 기쁘긴 됩니다. 한데 이번에 어떤 기뻐요. 소감을 할 건지. 좀 기쁘지만 좀 너무 심각히 이긴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센 사람이라 붙고 싶습니다. 역시 역시 네. 1경기와 다르게 2경기에서는 또 강자 붙고 싶다는 맞습니다. 어떤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이나 아니면은 역시 좀 붙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붙고 싶은 선수? 붙고 싶은 선수는 없어요. 그냥 제 목표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랑 붙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진짜 강한 사람이랑 붙고 싶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아, 강한 선수와 붙고 싶다는 말씀 너무 멋짐. 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끈하게 1라운드 TKO 승을 거둔 신재영 선수에게 이런 열정이 격려의 박수 그렇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옆에서 네. 보조 해설이죠 저는. 예, 저는 예, 예. 사실은 그 보조 중에 보조 아주 그냥 그 지금 처음으로 제가 사실은 우리 차도르님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좀 어떠신지 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저는 재밌습니다. 혹시 저한테 뭐 혹시 FC에 관련된 질문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물으셔도 됩니다. 아, 네. 뭐 지금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젤 파이팅 챔피언십 유튜브 채널과 차도르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